사실 저도 뭐랄까 이렇게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아직 읽진 않고. 그래서 반드시 읽으시는 내가 했던 얘기가 지금 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 책 안에 다 있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일단 취직을 해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 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뭔가 고민 다시 뭔가 방황한다니까 좀 오그라드는데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비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덤덤하게 아무것도 안할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아 너무 그런가요? 네, 지금 되게 불안해. 옆에서 보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반? 그죠, 27. 그죠? 중반 이제 후반 되시는데 지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네, 진짜 아. 전공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다니고. 또 일과 내가 관심사와 교차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에 많은데 디자인 직업에 많은데 더군다나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직도 했잖아요. 쉽지가 않거든. 취직하는 것도 사실. 뭔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교하는 게 저보다 어렵긴 해. 그러니까 취직 아직 좀 방황 중인 사람들이라고 비교하면 뭔가 그럴 수 있죠.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엔지니님이나 정말 미치듯이 사는 사람이라고 비교하면 이게 뭔가 이게 되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27살 때저뭐 했냐면 고시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었고 회사도 그만두고 진짜 너무 우울한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으면서 정말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가고 저의 27살보다 근데 뭔가 뭐랄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그 나이 때 진짜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으시지 않나요? 나는 27살 때 정말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미랑 뭐 식물이랑 뭐 미역이랑 이런 거 비교 안 하잖아요. 그죠? 개미는 개미고 미역은 미역이고 제가 왜그두 단어를 꺼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열심히 하기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푹 빠져와서 계속 몰입해서 제 컨디션을 유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저와 비교하거든요. 과거의 저와. 그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저는 지금도 사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보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진짜 이렇게 뭐랄까.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몰입해서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것들이 둥둥둥 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해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 망상을 쫓는 거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약간 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화도 안 봐, 취미 활동도 없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우울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후회는 없다 뭐 이런 게좀더 개인적으로는 좀 멋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좀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운동 가고 딱 돌아오면 누워 있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또 내일 하루 오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 제가 그 드렸던 책 중에서 거기서 딥띵킹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딥띵킹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딥띵킹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헐떡거리 뭐 하나 생각할 거를 머릿속에 항상 띄워두세요. 점유율 항상 저는 그러거든요. 헐떡거리 뭔가 띄워놓거든요. 계속 머릿속에.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할까 뭐 할까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를 헐떡거리 띄워놔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런 거를 머릿속에 계속 동동동동동 띄워놓는 거야. 예. 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나머지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긴.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제가 딥띵킹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계속 뭔가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친구는 내가 앞으로 뭐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기쁨을 느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약간 달라. 근데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이런 일로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분위기를 겉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짜 바늘로 코끼리를 한 만 마리를 찔러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레이저 포커스. 달걀로 달걀을 사실 빛의 속도로 던지면 돌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짜 레이저 포커스 해가지고 근데 그거 우리 못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한 5년? 저는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학습을 잘하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20대 때 정말 산만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약간 좀 꼴통이었는데 저는 인정을 빨리 했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한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우등할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남들보다 저는 약간 끈기가 있었거든요. 춤췄을 때도 그렇고 끈기. 그래? 안 돼? 어, 난 되게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 예. 사장님, 아 도끼가 뭔가 느끼 말씀하신 도끼가 느껴져가지고 뭐라고요? 도끼요 도끼 도끼가 도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아니 이렇게 하면 인생 어차피 가는 건데. 저 처음에 저도 비즈니스 스타트업 할 때도 그랬고 일할 때도 그랬고 그냥 이게 어차피 인생은 전 개인적으로 하나의 게임으로 봅니다. 소품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를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들 나에게 주어진 숙제들을 피하지 않고 다 이렇게 받아내는 거지. 저는 그런 거 좀 남들보다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곧 대학교 때도 노가다 되게 많이 떴어요. 벽돌 같은 거 나르고 하는 거. 그때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했어요. 힘들지. 근데 그걸 한 걸음 한 걸음은 되게 잘했었다. 왜냐면 그거라도 잘해야지.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진짜 남들이 시키는 거 하나 참고 하고 이런 것 같아. 해병대에 들어갔을 때도 힘들지 않아 버티는 게. 버티는 건 진짜 잘했어. 꾹 버티고 숨 한 번 더 쉬고 버티고 버티고 그 전략으로 저는 약간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코딩도 사실 그랬어요. 남들이 다들 잘하는 사람도 그냥 쭉쭉 잘해 나가는데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고 어떻게든 더 하려고 계속 딥띵킹 계속 그거 머릿속으로 점유율 올려놓고 생각하고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무기가 다르겠지. 저의 무기는 뭐였냐면 될 때까지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죠.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다고 친다면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사실 아시죠? 유튜브 해보시면 알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한다는 사람도 여기저기 있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한 10명 중 9명은 다 그만둬요. 네. 힘드니까. 반응도 만드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 근데 저는 일단 이게 맞다 하면 어떻게든 대비하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비디오를 이틀에 하나 꼴로 올렸더라고요. 제가 2018년 12월달부터 했으니까. 그것도 보면 참 진짜 독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저는 사실은 제가 3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계획을 안 잡아요. 왜냐면 계획 잡으면 내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네. 그리고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책을 다 읽어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는 게 우선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저는 제 책 같은 게 여러 번 보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더스탠딩이 다 달라.
제가 진짜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토픽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 실무자들, 혹은 진짜 잔뼈가 굵은 진짜 뭐 그런 뭐 사람들, 연구자들, 교수님들 진짜 다양한 케이스 다 만나봤는데 다 이야기 나눠보고 언더스탠딩이 다 다르고 각자 자기만의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진 않은데 거기 안에서 제가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건강한 생태계다, 지식 생태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좀 읽으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있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어한 5년 뒤, 5년 뒤는 좀 넘어가다 1년 뒤, 1년 한 번씩 읽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언더스탠딩이 달라질 거야. 아 여기서 얘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쓴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얘가 이 얘기다 이 얘기 넘어간 이유가 이거였구나라는 게딱올 거예요, 진짜. 저 나름대로 제가 영혼을 갈아서 넘써 넣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 때 읽는 것과 실무를 한 1년 해보고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해보고 혹은 코딩을 좀 공부해보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분명히 언더스탠딩이 약간씩 다르게 올 거예요. 오늘 얻어간 게 있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 그런 것도 좀 버리고 일상 속에서 뭔가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때 컴퓨테이션을 사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사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는 아직 그게 아직 뭔가 정립이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이거 약간 그냥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책에도 적어놨거든요. 제 후배가 그 컴퓨테이션 뉴욕에서 있을 때 디자인하는 후배였는데 컴퓨테이션 사고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때 같이 마침 이 친구랑 저랑 그 친구랑 또 다른 분이 한분더 계시죠. 세 명에서 그 칼국수랑 또 무슨 국수 하나 더 시켰거든요. 아막그 잔치국수, 칼국수, 칼국수. 그래서 이제 막딱 그거를 먹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컴퓨테이션 사고를 내가 적용해야겠다. 물어봐서 각자의 프레퍼런스를 너는 뭘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뭐 저는 칼국수요, 저는 잔치국수요 얘기하더라고. 그 나도 그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두 개의 어떤 그 잔치국수 큰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물 칼국수는 끓이고 있었지. 이건 그냥 나왔고 생각을 했지. 나한테 중요한 건 이거를 얼마큼 잘 이분하게 분배해가 짓고. 얘는 좀더 끓여야 되는 입장이고 얘는 이미 다 쿠킹해서 나왔고 퍼지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남기는 음식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이런 대주제를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분배하는 메커니즘도 사실은 국자를 잡는다,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뜬다 이런 게다 있거든요. 만약에 친구가 코딩을 해보면 알 거예요.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떻게 떴을 경우에 이걸 잘 떴다. 어떻게 떴을 경우에는 뭐잘못 떴다 이런 평가 기준도 있어야겠죠. 뭐 국물이 얼마큼 들어왔거나 건더기가 어떻게 됐거나 이게 지금 다 제가 프로그래밍 할때 생각하는 사유를 지금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따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얘는 끓이고 있으니까 끓이는 시간 동안 이걸 나눠 가지고 잔치국수를 3분의 1로 나눠서 줬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친 그러니까 후배 여자친구예요. 많이 못 먹어 여자분이어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내가 따로 물어봤죠. 차라리 이거를 먹지 말고 요 끓이는 거 이게 좀더 비싸니까 한 면발을 먹어도 이게 더 코스트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니까 이거를 유도를 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커진 이펙트가 다 있다는 거지. 판단 기준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 형,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 이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할 때 가만히 이거 메타 띵킹이라고 있거든. 제가 책에도 적어놨어요. 메타 사고라고, 메타 인지라고. 챕터에 보면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디자이너가 안 그럴 것 같죠. 디자이너도 다 그렇게 평가해요. 그거를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랭귀지. 자기들만의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디자이너로 문제 해결 능력. 그 친구 디자이너예요. 그럼 그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가 막 암묵적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이 그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메타인지를 해보잖아요. 다 흐름이 있고 커진 이펙트가 있어요. 거기에 논리가 들어가고 평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걸 명시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코딩, 컴퓨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사고해요. 암묵적으로 해서 문제지. 근데 그걸 좀 명시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딩을 배우는 이유가 코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스터디를 시키는 거예요. 뭔가 수능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
이 되는 건가요? 뭐 수학 수능 수학 풀 때도 뭐 어떤 인체계 능력을 키우는 제가 그 거기 또 챕터에도 그런 거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지능의 도약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너무 오늘 너무 책한 걸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용하는 언어와 그 챕터 그 지능의 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구어체로만 정보를 했죠. 그때는 학교도 없고 유교 끝난 다음에 네. 그들이 쓰는 언어는 구어체야. 그러니까 구어체 같은 경우는 되게 엄밀도가 떨어지죠. 쟤 다쳤대. 얼마큼 다쳤는데 몰라요. 얼마큼 다쳤는지 대해서. 그냥 구어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르고 맛있대. 어떤 게 맛있는 것도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예를 들면 대학교를 어느 순간인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의무 교과가 되고 대학교가 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책 보시면 다 자세히 나올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수학, 국어, 언어 이게 다 논리 구조거든요. 수학은 더 엄밀한 논리 구조고 문화란 어떤 그 문화와 컬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언어예요. 기준이에요. 예. 그리고 컴퓨테이션도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언어를 하나하나씩 배울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논리의 도구들이 많아지는 거야. 친구는 지금 영어적, 국어적,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도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야. 예. 계속 인텔리전스가 높아지고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아질수록 되게 다양한 사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주식 같은 거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만 요즘 웬만한 젊은 애들 다 하잖아요. 코딩,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인텔리전스가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냐? 그런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밑에 세대들은 더 다양한 언어들을 배워요. 코딩이라든지. 그럼 더 다양한 사유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 효과적으로 프로세스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그러하고 우리보다는 더 밑에 세대들이 더 지능적으로 도약을 이루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긴 하는 거예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코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코딩 읽으면서 이해하는 디자인을 위한 코딩이거든요. 사실 네. 코딩은 없어. 코딩은 거의 없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사고, 개념,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강조 잡으려고 생각해보세요. 파이썬 코딩, 뭐 그라스호퍼 사용하는 거 이런 건 넘치고 넘쳤어. 잘해. 그리고 맞죠.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소풍에서 인생이랑 소풍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특별히 이제 전공에 대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어쨌든 그래도 코딩을 해야 돼요. 시간을 쏟아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전 다만 뭐가 느껴졌냐면 그 어느 그 관람객이 서커스를 보고 갔는데 이렇게 큰 코끼리가 쇠사슬에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아니 저렇게 큰 코끼리가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왜 끊으려고 하지 않죠? 라고 물어봤어요. 조련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쟤는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발목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도를 하니까 안 끊기는 걸 아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얘는 뭐 이건 안 끊기는 거구나 라고 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쇠사슬에 아주 자그마한 쇠사슬에 그 큰 코끼리가 컨트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건 그냥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사실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아까 이 미팅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친구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워낙 친한 친구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그 친구한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 친구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일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안 난다. 애 키우는 지금 뭐 저거 해야 된다. 회사 일 너무 그게 뭐 관리하는 거 다 핑계야. 난 그 다 쇠사슬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정신 승리하고 아니하는 거야. 안 해도 되니까. 왜? 힘들고 귀찮으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야. 안 해도 돼.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학생분들이 그런 게 포착이 되면 저는 약간 아닌데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달릴 때인데 그리고 그거 몰랐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었어? 저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당연히 결혼해서 애 놓으면은 힘들어지지. 그걸 몰랐냐? 그것도 아무 준비 없이 너는 그럼 결혼한 거냐? 그럼 그 전에 뭐라도 준비를 해놓든지 아니면 네가 학습을 열심히 해놓든지. 그 친구는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부터 계속 제가 한 2007년, 8년도 때부터 제가 코딩 공부하라고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 걔한테. 네. 그러면서 야, 그거 회사에서 안 쓰던데? 그거 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던데 그 새로운 거 또 왜 공부해야 되냐? 계속 그냥 하기 싫은 거 어떤 의미를 보면 그 친구는 이분법적으로 나눴다고 보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기 싫은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그 얘기 했었어요, 사실은. 나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만약에 너 진짜 턱 까놓고 얘기했으면 막 그때 내가 막 지랄하고 막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한 시간씩이나 투자했으면 너는 지금 날라다닐 거다. 또 한 시간. 그리고 그 기회가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기회 만나서 너 지금 그 자리에 없을걸? 누군가 너 채가서? 그리고 너 지금 그 집에 안 살걸? 누군가 널 채가면서 엄청난 비용을 너한테 줬을 거야. 왜? 너는 그걸 받아도 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켓에 적으니까. 이게 저도 있습니다, 그런 게. 나는 근데 그것들을 최대한 부시려고 하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이제 기존 거를 고수하고 싶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저항이 있죠. 네. 근데 그게 동시에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그거를 이제 포착이 되면, 전 특별히 젊은 분들한테는, 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네.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출하고 호기심, 아까 그 딥띵킹 하라고 그냥 그런 것들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냥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좋다 싫다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시간이 날까? 우리 회사에선 그런 부서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경력을 못 쌓았어. 이런 핑이 안 된다고. 아니 뭐 회사가 먹여줄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죠.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저는 제가 뭐 전공이 그게 아니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뭐 회사 부서가 틀려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자 진짜 5년 뒤 10년 뒤에 거울 보고 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못한다. 자기는 자기 자신 누가 더 잘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약간 선배로서 제가 좀 세게 이해했습니다. 네. 얘기를 했다라고. 동기부여 같은데 역시 세면 셀수록 동기부여. 네. 근데 이거 또 여기만 딱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네. 저도 욕먹질 안 하려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강하게 의견을 어필해야 될 때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